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검색해보세요. 밖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좀 낫다. 와, 시내를 달려보는 건 짱이야. 똑바로 가야지, 위험했잖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어떡하지? 일단 저기로 들어가야겠다. 위험해! 반대로 들어오면 어떡해? 여긴 이쪽으로만 가는 길이라고.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엄마! 어떡해! 새로운 친구 하트. 따스한 아침, 저기 꼬마 버스들이 보이네요. 하나 누나! 너희 왔구나. 그런데 그건 뭐예요? 아, 이건 스마트 패드라는 거야. 이렇게 너희 몸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길도 알려줘. 게다가 언제든 너희랑 연락도 할 수 있어. 우와! 멋지다! 어? 어? 이건 정말 보고 싶던 뮤지컬인데? 바로 내일이잖아! 어쩌지? 어쩌긴요. 다녀오면 되죠. 맞아요. 요새 계속 일만 하셨잖아요. 그럼 정비소가 비게 되는데. 에이, 하루 정도 어때요? 하긴. 그럼 내일 하루만 나갔다 올게. 이곳은 자동차 전시장이에요. 새내기 자동차들이 함께 지낼 가족을 만나는 곳이랍니다. 오늘 막 면허시험을 마친 꼬마 자동차 하트도 함께 지낼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넌 자리가 많으니까 식구가 많은 가족이 데려가지 않을까? 그럼 넌 어떤 길이든 잘 가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울리겠다. 그래? 넌 멋있으니까 넌처럼 잘생긴 사람을 만나겠지? 뭐? 그럼 얘들아, 난 어떤 사람이 데려갈까? 너는... 아, 그게... 하긴, 난 잘하는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으니까. 우와! 어? 응? 이제 우리도 자동차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멋진 차가 있으면 좋겠다. 저기 사람들이 온다? 어? 나한테 오잖아! 엄마, 이 차는 어때요? 넌 자리가 두 개밖에 없니? 네. 우린 자리가 많은 차가 필요한데. 여보, 이 차라면 우리 가족이 전부 탈 수 있겠어. 어때? 어머, 저도 좋아요. 그럼 우리 차가 되어줄래? 물론이죠. 우와, 좋겠다. 이야, 너 정말 튼튼하게 생겼구나. 나랑 같이 갈래? 넌 우리랑 딱 어울리겠는데? 그럼 갈까? 네. 나만 남았잖아. 어머, 혼자 타기에 크기는 딱 맞아 보이는데. 하지만 색이 마음에 안 드네. 예쁜 색이면 더 좋았을 텐데. 저기. 결국 하트만 함께 지낼 가족을 찾지 못했어요. 나도 가족이 생기면 좋겠다. 다음날 하나는 뮤지컬을 보러 시내에 나왔어요. 우와, 오늘 진짜 예뻐요. 그래? 고마워. 그럼 갔다 올게.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네, 재미있게 보세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 잠깐 쇼핑이나 할까? 오늘은 아무도 안 오네.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와야겠다. 밖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좀 낫다. 와, 시내를 달려보는 건 짱이야. 똑바로 가야지, 위험했잖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반대로 들어오면 어떡해? 여긴 이쪽으로만 가는 길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얘, 무슨 일이니? 그게 제가 골목에 잘못 들어와서. 그렇구나.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정말 고맙습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와, 정말 예쁘다. 옷도 핑크색이네. 하지만 색이 마음에 안 드네. 나도 저런 핑크색이었다면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공연 시작하겠다. 그럼 난 갈게. 안녕. 아쉽다.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꼬마 버스 타요. 와, 진짜 재밌는걸. 역시 보러 오길 잘했어. 그럼 이제 돌아갈까? 이상하다. 누가 있던 것 같은데. 너였구나. 넌 아까 그 아이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게 사실 아까 언니가 멋져 보여서요. 저도 모르게 그만 따라와 버렸어요. 뭐? 반가워. 난 하나라고 해. 전 하트예요. 예쁜 이름이네. 그나저나 넌 집이 어디니? 전 아직 집이 없어요. 함께 지낼 가족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랬구나. 어? 하나 누나, 저 타요예요. 타요? 무슨 일이니? 타이어가 고장났나 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잠깐만 기다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여보세요? 토토, 타요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출동할 수 있니? 저 옆도시인데요. 뭐? 옆도시에 있다고? 그럼 너무 늦는데. 내가 직접 가야겠어. 먼저 타이어부터 사야겠다. 자, 택시! 급한데 다리까지 가주겠니? 하지만 제 짐칸에 그렇게 큰 타이어는 실을 수 없어요. 뭐? 죄송해요. 어떡하지? 이러다 늦겠어. 저기, 하나 언니. 어? 전 뒷좌석이 없어서 타이어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어? 길이 너무 막히잖아. 아, 이걸로 빠른 길을 찾아야겠다. 가장 빠른 길을 찾겠습니다. 좋았어. 어? 전원이 부족합니다. 와, 안 돼. 꺼져버렸잖아. 아, 어쩌지? 하나 언니. 어? 운전대 옆에 패드를 꽂아보세요. 운전대 옆에? 어디? 안내를 시작합니다. 우와, 정말 대단해! 그럼 출발합니다. 우와, 하트! 시내엔 오늘 처음 나왔다면서? 어쩜 이렇게 잘 달리니? 전 그냥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달리는 거예요. 저랑 스마트 패드는 생각이 연결되거든요. 우와, 대단한데? 하트 덕분에 빨리 도착한 하나는 타이어의 타이어를 고쳐주었어요. 하나 언니는 정비사였구나. 예쁜 옷이 지저분해지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다 됐다. 고마워요, 하나 누나. 뭘, 이게 다 하트 덕분이지. 네? 하트가 네 타이어를 싣고 여기까지 데려다 줬거든. 우와, 정말 고마워. 나도 정말 고마웠어, 하트. 네? 아니, 뭐. 어? 그런데 여긴 왜 이러니? 이건 아까 낮에 다친 건데.
그럼 내가 금방 다시 칠해줄게. 같이 정비소로 가자. 네? 그래도 돼요? 물론이지. 그럼 꼭 칠해주셨으면 하는 색이 있는데. 자, 다 됐다. 우와! 정말 예쁘다! 정말 잘 어울리는데? 그래요? 사실 저도 언니처럼 예뻐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입은 옷이랑 같은 핑크색으로 칠해달라고 한 거예요. 뭐? 하긴 오늘 하나 누나가 예쁘긴 해. 맞아! 평소와는 다르게 말이야. 뭐? 그럼 평소엔 어떤데? 이제 하나 언니랑도 헤어질 시간이구나. 저기 하트. 네? 너 가족을 찾고 있다고 했지? 혹시 괜찮으면 우리 가족이 돼주지 않을래? 네? 오늘처럼 위급할 때 항상 곁에 있어줄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더라고. 하지만 전 몸집도 작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아, 무슨 소리? 오늘도 정말 큰 힘이 됐다고. 하나 언니. 그럼 우리 가족이 되어주는 거지? 네, 물론이죠. 야호! 정말 환영해! 하나와 꼬마 버스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하트. 반가워, 피넛! 평화로운 아침, 꼬마 버스들이 분주하게 단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더 깨끗이 씻어야지.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어? 하나, 왜들 저렇게 바쁜 거야? 다들 오늘 새로 오는 버스한테 잘 보이겠다고 아침부터 저러고 있네. 하나 누나! 새로 오는 버스는 어떤 친구예요? 맞아요, 정말 궁금해요. 이름은 피넛이고 모양은 땅콩처럼 올록볼록하게 생겼어. 게다가 전기로 움직이는 버스란다. 신기하다.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그럼 타요가 마중 나가줄래? 네? 제가요? 그래, 타요가 데리러 가면 새 친구도 좋아하겠는걸?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좋겠다! 그럼 잘 부탁한다! 네, 맡겨만 주세요! 타요가 새 친구를 데리러 면허 시험장으로 가고 있어요. 피넛은 어떻게 생겼을까? 전기버스라면 혹시... 또 땅콩처럼 올록볼록하댔어. 이렇게 생겼겠지? 빨리 만나고 싶다.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미안, 오늘 처음 도로에 나왔는데. 너무 긴장했나 봐.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죄송해요. 조심해. 저기 새 친구 피넛이 타요를 기다리고 있네요. 피넛, 너 어디로 가니? 난 버스 차고지로 가. 어떤 곳일지 정말 기대돼. 혜띠, 이제 가야지. 아, 네. 나 먼저 갈게. 안녕. 어? 나비다. 아, 예뻐라. 어디 가니? 나비야. 나도 데려가. 우와, 꽃을 찾아왔구나. 향기가 참 좋다. 너도 달콤한 꽃향기 좋아하니? 이런 곳에 화단이 있었네. 어? 무슨 소리지? 기타 소리였구나. 우린 최고의 단짝.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들의 우정. 우리 최고의 단짝. 네? 여기에 없다고요? 그래, 면허 시험은 한참 전에 끝났는걸?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 혼자 다니면 위험할 텐데. 혹시? 여기가 어디야? 안 돼,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찾아야겠어. 우린 최고의 단짝. 힘껏 달려 너를 만나러.
와, 대단해. 정말 잘 부르는데. 정말이야? 난 짐이라고 해. 덕분에 아주 신나게 연주했어. 전 티넛이에요. 원래 이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 네, 노래를 하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어, 아, 그럼 나랑 한 팀이 돼주지 않을래? 같이 노래할 친구가 필요하거든. 같이 하자, 피노. 저도 그러고 싶지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전 승객을 태우는 일을 하는 버스라서요. 죄송해요. 그랬구나.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 노래가 생각나면 언제든지 찾아와. 네. 면허 시험장이 어느 쪽이었더라? 아, 저기 잠깐만. 어? 아, 기다려줘. 무슨 일이세요? 내가 오디션에 늦어서 나 좀 태워줄 수 있겠니? 네? 전 길을 잘 모르는데. 걱정 마. 바로 저기 남산 아래쪽이야. 남산이요? 우와, 멋지다. 부탁할게. 알았어요. 어서 타세요. 고마워. 면허 시험장엔 조금 있다가 가도 괜찮겠지? 타연은 피넛을 찾아 도로를 헤매고 있어요. 아니, 땅콩처럼 생긴 버스 아세요? 모르는데. 아, 어쩌지? 그런데 무슨 오디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아, 가수를 뽑는 오디션이야. 난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꿈이거든. 와, 멋져요. 제니, 힘내요. 고마워, 피넛. 다 왔어요. 데려다줘서 고마워. 제니, 오디션 잘 봐요. 아, 알겠어.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시원해. 나도 구경이나 하고 갈까? 꼬마 버스 타요. 피넛을 못 데려가면 다들 걱정할 텐데. 어? 하나 누나잖아. 하나 누나. 타요, 새 친구는 만났니? 아, 네, 당연히 만났죠. 그럼 빨리 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그게 피넛이 도시 구경을 좀 하고 싶대서. 그치? 그랬구나.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와. 네, 걱정 마세요. 어? 아,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건데 난 몰라. 이야, 남산은 정말 멋진 곳이구나. 매일매일 여기 오면 정말 좋겠다. 어? 제니, 오디션은 어떻게 됐어요? 피넛 아직 안 갔네. 네, 남산 구경했어요. 산길도 가고 진짜 좋았어요. 그랬구나. 제니,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오디션에 또 떨어졌어. 아무래도 난 포기해야 하나 봐. 네? 제니,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노력하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피넛. 그래, 마음이 약해졌었나 봐. 나 더 열심히 할게. 고마워, 피넛. 네. 귀여운 아기가 쿨쿨쿨. 우와, 목소리가 정말 예뻐요. 아직 부족해. 같이 연습할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연습할 친구요? 아!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미! 어? 저 왔어요. 피넛! 여기엔 왜 온 거니? 자, 앞으로 둘이 같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미는 기타를 치고 제니는 노래를 하면 돼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린 참 잘 맞았지. 눈빛만 봐도 통하는 우리 사이. 역시 잘 어울릴 줄 알았어. 세상은 날도 어두워지는데 어떡하지? 너와 나. 노래 정말 잘한다. 그치? 아름다운 하모니야. 난 눈물까지 날 것 같아. 힘껏 달려 너를 만나러 지금.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뭘요? 그럼 나는 이제 가볼게. 어, 나도 가야 하는데. 어, 왜 이러지? 어. 무슨 일이야? 몸이 안 움직여. 충전을 해야 할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충전소까지 데려다 줄게. 자, 어서 이걸 잡아. 고마워. 그럼 출발할게. 응.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에이, 다 왔다. 자, 어서 충전해. 저기 군대 말이야. 전기 충전소는 없어? 난 전기버스거든. 그래, 전기버스구나. 뭐? 전기버스라고? 혹시 네가 피넛? 피넛 맞지? 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난 차고지에서 널 데리러 온 버스 타요야. 널 얼마나 찾았다고.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야. 우와, 전기 충전을 전기 충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하루 종일 어딜 갔었어? 그게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가는 길을 얘기해 줄게. 좋아, 어서 돌아가자. 그러니까 타요와 피넛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차고지로 향했어요. 그랬구나.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금방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저기? 얘들아! 어서 와. 이렇게 늦었어. 얼마나 기다렸다고. 그게. 자자, 새 친구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피넛이라고 해요. 안녕, 반가워. 타요랑 도시 구경은 잘했니? 네? 도시 구경이요? 그게 사실은 말이에요. 당연히 재밌었죠. 타요 덕분에 남산도 가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걸요. 피넛. 와, 진짜 재밌었겠다. 타요, 정말 제법인걸. 수고했어, 타요. 물론이죠. 피넛이 새 식구가 되었어요. 앞으로 피넛과 함께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햇살이 가득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긴급 출동 센터에 가고 있어요. 기다, 우리 무슨 일로 부른 거지? 글쎄. 혹시 나한테 상이라도 주려는 거 아니야? 모범 버스라고 말이야.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우리도 건너야. 그래. 와, 늦었다, 늦었어! 괜찮니? 네. 와, 정말 다행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뭘요?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그럼. 저 사람은 누굴까? 정말 멋져. 루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우와, 그런데 정말 깨끗하네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요? 오늘 새로운 구조대원이 오기로 했거든. 새로운 대원이요? 마침 저기 오네. 아까 봤던 그 사람이잖아. 안녕, 난 제이라고 해. 어서 와, 제이. 긴급 출동 센터에 온 걸 환영해. 잘 부탁할게. 그리고 이쪽은 꼬마버스들이야. 우리 동네 최고의 말썽꾸러기들이지. 안녕하세요. 모두 반가워. 참, 내일 제이를 위한 환영식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올래? 와, 환영식이요? 당연하죠. 꼭 갈게요. 다음 날 운행을 마친 라니가 주차장 놀이터로 향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환영식을 한다고 했었지? 안녕, 난 제이라고 해. 야, 제이랑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다. 제이, 안녕하세요. 저쪽에 좀 멈춰서 볼래? 네?
네. 왜 그러세요? 역시 뒤쪽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네.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안 돼. 이대로는 위험해. 지금 당장 정비소에 가도록 해. 지금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다른 자동차들까지 위험해진다고. 지금 바로 가봐. 네, 알겠어요. 바람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타이어 정비를 마친 라니가 주차장 놀이터에 도착했어요. 얘들아, 나왔어. 유후! 한 번 더. 좋아. 네, 내가 먼저. 뭐야? 샤인. 어, 라니야. 혹시 타이어랑 록이랑 간이 못 봤어? 어? 아까 운행 시간 다 됐다고 나가던 걸?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 같이 놀기로 했는데.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놀자. 그래. 자, 그럼 나도 타볼까? 자, 잠깐. 어? 아, 제이, 이것 보세요. 타이어는 말끔히 고쳤어요. 어? 왜 그러세요? 엘리베이터 점검을 마치기 전까지 놀이터는 사용 금지야. 네? 하지만 스피드랑 샤이는 탔는걸요. 저도 한 번만 탈게요. 안 돼. 어서 돌아가. 나도 타고 싶은데. 으아, 진짜 무섭다. 라니를 싫어하나 봐. 제이 정말 너무해. 어디 갔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빨리 제이의 환영식에 가자. 난 안 갈 거야. 응? 너희들끼리 가. 뭐? 갑자기 왜? 제이의 환영식에 꼭 가고 싶어 했잖아. 이제 가기 싫어졌어. 난 그냥 놀이터에서 놀 거야. 라니야! 왜 저러지? 그러게. 마음이 상한 라니는 환영식에 가지 않고 혼자 놀이터에 왔어요. 나만 못하게 하고. 어? 고장난 것 같지도 않은데. 안 돼. 어서 돌아가. 역시 내가 싫어서 그런 게 분명해. 어? 치, 멀쩡하잖아. 갑자기 왜 이러지? 안녕하세요, 제이. 긴급 출동 센터에 새 구조 대원이 된 걸 축하해. 축하해요. 모두 고마워. 어? 그런데 라니는 그렇지 않았어? 아, 그게요.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놀이터라고? 네. 로기, 그걸 말하면 어떡해? 왜? 여기 오기 싫다고 놀이터에 갔잖아. 안 되겠어. 제이,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루키, 혹시 모르니까 비상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놀이터로 출동해줘.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라니! 내려갈게.
어? 라니! 지!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겼나봐. 서두르자. 어? 라니가 위험해. 어떡해. 다친 데는 없니? 많이 놀랬지? 네. 이젠 괜찮아. 제이. 제이. 어? 비상 슬라이드 설치가 완료됐어. 제이. 물러서. 네. 자, 가자. 네. 와, 제이! 불이 났어요! 괜찮아. 어서 내려가. 네. 라니야, 괜찮아. 제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맞아. 뭘, 난 할 일을 했을 뿐인걸. 제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 제이, 어? 머리카락이 탔어. 나 아, 이거? 괜찮아. 그런데 라니, 엘리베이터는 분명 사용 금지라고 말했는데 왜 타러 온 거야? 사실 저는 진짜 고장이 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이가 저를 싫어해서 어? 못하게 한 줄 알았거든요. 뭐? 내가? 네. 만날 때마다 인사도 안 받아주고 혼내기만 했잖아요. 그건 라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야. 정말요? 그럼. 라니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나의 역할인걸?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제이. 아니야. 그래도 다음번엔 내가 주의를 주면 꼭 따라야 해. 알았지? 네. 다음 날 아침, 라니가 제이를 만나러 긴급 출동 센터에 왔어요. 제이. 제이. 어? 어디 갔지? 라니. 어? 무슨 일이야? 프랭크, 혹시 제이 못 봤어요? 제이를 찾고 있구나. 제이, 나와봐. 안녕. 우와, 제이. 정말 잘 어울려요. 고마워. 참, 이제 주차장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 방금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오는 길이거든. 정말요? 우와, 신난다. 오늘은 놀이터에 가서 놀아야지. 잠깐. 어? 라니, 오늘 안전점검은 다 받은 거니? 네, 물론이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안전운행해. 네. 새로운 구조대원 제이,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해요.